오늘의 대결은 영화 주라기 월드에 등장하는 거대 공룡 모사사우루스와 오래전 실제로 존재하던 거대한 상어 메갈로돈과의 승부입니다. 주라기 월드 시리즈에 계속해서 등장한 해상생물로 크기가 25.9m이고 무게는 30톤이며 모사사우루스의 특징인 입천장에도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 물리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일반적인 모사사우루스와 달리 다양한 공룡과 동물의 DNA가 결합되어 있기도 합니다. 티렉스도 밀어붙이며 인도미누스는 단분에 불어서 끌고 갈 정도의 치악력도 지났습니다. 메갈로드는 160만 년 전까지 생존하였던 바닷속의 거대 육식성 상어로 이빨 하나의 크기만 해도 물에 20cm가 넘고 크기는 대략 18에서 20m입니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방향전환에 좋은 지느러미 형태를 지녔으며 치악력이 무려 10톤이나 나가며 삼각형 형태의 이빨을 지녀 절단력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여러가지 DNA가 합성된 괴수급의 모사사우루스와 거대한 상어의 조상 메갈로돈과의 승부는 두 갈입니다.